이진욱 교수님께 전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교수님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욱입니다. 저도 어느덧 공부하고 생활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학교라는 학교는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중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국문과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실상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이크를 제가 애완이면 한 말씀씩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해요. 어여이 교수님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열입니다. 사실 그 살아있는 생물을 그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산다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 정보화 시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저희들의 그 길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항상 풍요로운 삶은 우리들의 자세에서 우리들의 걷는 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열정적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이크를 이은정 교수님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이 앞전에 방송에서 저 따라하기 혹시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코비 보셨나요? 훌륭한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 못하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나거든요. 우리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계십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8분 지금 오늘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 앞쪽으로 나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교수와 제자보다 편안한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같은 그런 관계로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걸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선배님한테 배우듯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송 잠깐 얘기했죠. 민재욱 씨 입담은 장난 아닙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꾸만 저보고 입담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말.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항상 페타운에 많이 있어요. 페타운 저기 삼성동 160-21번지 치고 들어오시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학교지만 또 이제 1층에 뭐 결혼식회, 뭐 2층에 마스터그룹 클럽, 뭐 3층 병원, 4층 아까 말한 1등 유치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층에는 애견 훈련장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며 가면서 이렇게 학생분들이 많이 놀러도 오시고, 그 다음에 되게 뭐 특이한 강아지, 예쁜 강아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특히 여기 강남이다 보니까 제가 뭐 경기도 쪽에서 일할 때 보지 못했던 견종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미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저기 내가 애완동물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네, 내가 굳이 교과를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가면 들려서 발톱은 어떻게 깎아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요? 이런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다, 예, 제가 있는 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 강남 서울 한복판에서 한번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사원 2층으로 가면 어디든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민아 교수님 이쪽으로 나오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동물 계열 이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화예술만 한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반려동물 문화도 한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서점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한류로 이끌 수 있는 세계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연 교수님께 말씀을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이자 훈련사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서 참고 멋진 교수이자 학생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진 교수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애견 미용 전공을 맡고 있는 김남진인데요. 저는 자격증이 한 개밖에 없어요. 100몇 개를 딴다는 건 저한테 불가능한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계에서 보는 애견 미용사들이 굉장히 활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정말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인재를 갖다가 많이 배출했던 그 인물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2의 비호를 정리했던 교수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왜? 신생분들도 환영하지만 또한 이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또 한 공간에서 또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가슴 벅찹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최덕환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시죠? 황금계 무슨 년이죠? 인생계의 제일 황금 같은 시기, 이 대학의 이런 시절을 보내는 아주 황금 같은 시기인데, 일단 저희 서울종합예술신학교에 신입으로 들어오셔서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미용 이외에는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애견 미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